오늘 인사이트 시간에 이데일리 TV 심영주 기자와 함께 꾸려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확장 현실, 이 XR 기술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또 주목을 받고 있죠. 버넥트가요, 이 XR 기술을 산업 현장에 적용한 기업인데요. 심영주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스마트폰 화면에 실제 장비와 똑같이 구현된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조작 방법을 디지털화해 보여주는 건데, 기존 종이 안내서와 달리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한국말에 서툰 외국인 노동자나 미숙련자도 손쉽게 기기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품질 검사도 화면 스캔 한 번으로 빠르게 할수 있습니다. 버넥트 핵심 XR 솔루션, 메이크와 뷰입니다. 메이크는 XR 콘텐츠를 쉽게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코딩을 할줄 모르는 사람도 파워포인트를 다루듯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콘텐츠는 뷰라는 앱을 통해 볼수 있습니다. 산업 현장을 중심으로 쓰이던 이 기술은 최근 국방과 방산, 교육 현장으로 사용처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런 훈련을 하려면은 실제 비행기를 타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비행기는 한정돼 있고 수업료도 굉장히 비쌉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이제 XR 가상훈련 콘텐츠를 활용하면은 편하게 네. 언제 어디서나 이제 숙달 교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애플 비전 프로용 소프트웨어도 개발했는데, 메타나 삼성 등 기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기술은 실생활에도 접목이 가능해 B2C로의 사업 모델 확장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산업 현장을 3차원으로 디지털화해 실시간 모니터링과 시뮬레이션을 가능케 하는 트윈과 원격으로 현장 관리를 할수 있게 하는 리모트도 핵심 솔루션입니다. 특히 리모트 솔루션은 해외 연결은 물론 실시간 통역 기능까지 제공해 각지의 사업장이 흩어져 있는 고객사를 중심으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리모트는 보시면은 영상으로 공유를 합니다. 매번 해외 출장을 가지 않아도 빠르게 현장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10번 출장 갈 거를 한두 번으로 이제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버넥트는 실적 개선을 위해 기존 고객사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 쪽으로 활발하게 지금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고요. 가장 큰 분야가 지금 말레이시아 쪽에 진입을 지금 실제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에도 이제 고객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인도라든가 사우디 쪽에도 지금 총판 그 회사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생성형 AI와 초거대 언어 모델을 도입한 장비는 하반기 상용화를 앞두고 테스트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적 성장은 물론 상장 당시 제시한 흑자 전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이제 컴퓨터 비전 엔진에 머신러닝 기술이 이미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생성형 AI하고 초거대 언어 모델, 그걸 저희가 이제 그 솔루션에 도입을 할 예정인데요. 설비 장비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을 해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넘어 하드웨어와 결합한 일체형 제품을 만들어 장기적인 성장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보관입니다. 이데일리 TV 심영주입니다. 네, 영상으로 잘 만나봤고요. 이 XR 기술이라고 하는데 요새 AR, VR 너무 많아서 일단 이 XR 기술이 정확히 뭡니까, 심 기자? 네, 일단 XR은 VR이라 불리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인 AR, 그리고 혼합현실인 MR을 아우르는 좀 초실감형 개념을 뜻합니다. 네. 이제 VR이 사용자를 가상세계로 이동시키는 기술인데요. VR 게임장이 있잖아요. 그거를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증강현실은 현실 세계의 가상 요소가 이제 더해지는 건데, 포켓몬고가 그 예입니다. 그리고 혼합현실인 MR도 AR과 비슷하긴 한데, VR이랑 AR의 장점을 좀 합쳐둔 기술입니다.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기기를 통해서 이제 가상현실을 구현을 하면은 AR로 부르고, 이제 안경이나 헤드셋 형태로 구현을 하면은 MR로 칭한다고 합니다. 이제 XR은 이 모든 기술을 망라한 것으로 가상과 현실이 좀 밀접하게 연결된 환경을 뜻합니다. 가장 큰 개념이라고 볼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버넥트는 이 기술을 산업 현장에 접목했다. 이 내용을 영상으로 좀 봤는데 추가적으로 우리가 알아볼 내용이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영상에서는 좀 간략하게 다뤄서 네. 제가 솔루션들에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네. 우선 이제 보유하고 있는 솔루션이 총 4개입니다. 메이크랑 뷰가 좀 기본이 되는 솔루션인데 종이 매뉴얼을 좀 디지털화해서 볼 수 있는 솔루션들입니다. 네. 메이크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솔루션이고 뷰는 그거를 보는 앱입니다. 유튜브 스튜디오에 이제 콘텐츠를 올려두고 앱을 통해 보는 것과 비슷한데요. 네. 아직은 좀 보급이 안 됐지만 좀 실생활에도 접목이 가능할 것 같은 게 PC 조립이나 뭐 커피 머신 사용 방법 등을 이제 종이로 확인하면은 이제 좀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디지털화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회사는 향후 B2C로도 좀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특히 이 솔루션을 좀 활용을 하면 설계도대로 이제 제작이 됐는지 확인하는 것도 쉬운데요. 그래서 이제 조선사나 변압기 회사에서 좀 많이 쓰고 있다고 하고요. 최근에는 제조 분야뿐만이 아니라 좀 교육 현장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공항 쪽은 물론이고 좀 폴리텍 대학교나 특성화고 등 이제 실습 장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하는 곳에서 수요가 많다고 합니다. 또 이제 트윈이나 리모트는 현장에 초점을 좀 맞춘 솔루션들인데요. 공장 관제실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설비 상태를 3D 스캔으로 해서 이제 입체적으로 만들어 둔 게 트윈이고 기존에는 이제 설비 개측값 등 이제 정보를 확인하려면 일일이 이제 좀 여러 관리 시스템을 하나하나 열어봤어야 됐는데 이제 트윈 솔루션을 활용을 하면은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개측값에 문제가 있으면은 스캔해둔 이제 관제실 이미지 위에 빨간불이 뜹니다. 그럼 이제 좀 작업자가 직관적으로 어떤 위치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리모트는 이제 현장끼리 원격으로 소통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네. 이 밖에 이제 신규 플랫폼인 스퀘어스 등이 있는데 스퀘어스는 앱 없이 웹으로 AR 이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중간에 궁금하게 생겨서 제가 물어보려고 네. 했었어요. 일단 그 조선사 뭐 변압기 회사 뭐 교육처까지 네. 해서 고객사가 굉장히 다변화된 만큼 그만큼 이제 기술의 확장성이나 수요처들이 늘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져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우려되는 건 산업 현장에서 활용이 되는 거면 보안 문제는 없을까? 보안이요? 보안 네. 문제는 없을까? 이런 고민이 좀 들고 왜냐하면 제조사 입장에서는 설계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전해지는 거니까 이걸 우려할 것 같거든요. 어때요? 네, 안 그래도 제가 이제 대표님께 그 부분을 여쭤봤는데 네. 이제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왜냐면 이제 버넥트는 솔루션만 제공을 하는 거라서 메이크랑 뷰 솔루션을 제공을 하면 그냥 고객사가 매뉴얼을 알아서 이제 업로드를 하고 이제 앱으로 활용을 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전혀 이제 문제는 없다고 했는데요. 아까 이제 유튜브랑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런 이유에서인데 유튜브도 이제 그냥 콘텐츠를 올릴 수 있는 환경이랑 앱을 제공할 뿐이지 이제 유튜브 자체에서 뭔가 콘텐츠를 뭔가 조작을 하거나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버넥트도 사용자들이 알아서 이제 동영상을 올리고 이제 볼 수 있는 앱을 제공하는 것처럼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는 아직 접해보지 못했는데 애플 비전 프로요. 여기에도 솔루션 적용할 수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미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는 거를 개발을 완료를 했는데요. 메이크 소프트웨어로 만든 콘텐츠를 이제 애플 비전 프로나 메타 퀘스트 그리고 삼성 스마트 글라스 등에 이제 탑재를 할 수 있는 건데 헤드셋을 착용을 하면은 이제 허공에 이제 버튼 클릭이나 화면 확대 등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선만으로도 이제 버튼 조절이 가능한데 해부학 교육에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헤드셋을 착용을 하면은 인체가 이제 눈앞에 화면이 뜨게 되는데 다각도로 돌아보면서 이제 신체 내부를 확인해 볼 수도 있고 가상 콘텐츠다 보니까 이제 장기 분해나 조작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제공 기업이다 보니까 고객사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주요 고객사 어떻게 되나요? 네, 좀 우선 이제 대기업들이 많은데요. 200개 이상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고 네. 하는데 삼성전자나 LG전자 그리고 SK온 그리고 HD 한국조선 해양 등 다양한 대기업을 이제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기존 고객사들 이탈도 좀 적은 편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회사에서는 고객사와의 소통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관련해서 대표님 인터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술 기업은 산업 현장에 대해서 이해도가 부족한 경우가 많거든요. 아무리 이제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어도 현장에 있는 분들이 쓰기 싫다 이러면 도입이 안 되는 거죠. 저희가 우수 고객을 리스트를 만들었고요. 주기적으로 계속 인터뷰하면서 불편사항 듣고 그다음에 그 내용들을 저희 솔루션에 계속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버넥트는 또 정부랑 공공기관도 고객으로 두고 있는데요. 매출이 20%가 넘는 수준을 이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공항공사나 남부발전, 동서발전 등에도 이제 솔루션을 공급했다고 합니다. 보니까요, 하나 쪽이랑 긴밀한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버넥트가 2021년에 시리즈 B 투자 유치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에서 먼저 컨택을 줬다고 합니다. 당시 하나가 전략적 투자자로 이제 100억 원을 투자를 했고 현재는 하나가 지분을 8.5%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상장 후에도 관계를 이어가면서 하나 계열사로 고객사를 확대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하나 정밀기계에서는 버넥트 리모트랑 메이크 솔루션을 도입을 했고 하나 시스템과는 리모트 솔루션 도입이랑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하나 토탈 에너지스도 이제 리모트 솔루션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이제 내용 들어보면 다 좋은데 실적이 안 좋은 것 같아서요. 그게 걱정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아직 적자이긴 합니다. 버넥트가 작년 7월에 상장을 했는데 당시에 기술 특례 방식으로 이제 증시에 입성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영업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데 상장 때 이제 제시한 추정 실적치에도 조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매출액 예측치가 약 89억 원이었는데 실제로는 약 65억 원을 기록하면서 이제 27% 정도의 괴리율이 이제 발생을 했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업 보고서를 살펴보면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네. 작년에 고금리 영향 등으로 이제 고객사 투자자가 좀 줄면서 수주가 지연된 부분이 있었다고 하고요. 또 영업이익도 이제 마이너스 39억 원으로 좀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133억 원 손실을 기록을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도 매출액이 예상보다 낮았던 그런 부분이 있고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회사에서 이제 연구개발비 사용비가 늘어서 영업 손실이 증가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상장 전에 추정 실적을 제시하는 부분은 조금 이제 예측치와 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 이유에 대한 타당성 등을 좀 잘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올해 실적 어떻게 나오냐일 것 같은데 올해 실적 전망은 어떻습니까? 우선 이제 버넥트 실적은 개선세에 있습니다. 영업 손실폭이 조금 줄었고요. 이제 상장 당시에 제시한 실적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아직 유효하다고 이제 대표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R&D 예산 확보 등에도 좀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 대표님 인터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단기 목표는 저희 IR 할 때 제시했던 그 매출과 영업이익을 이제 개선하는 부분이겠고요. 목표는 올해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매출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흑자 전환이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R&D 예산을 좀 확보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회사 중장기 성장 전략 어떻게 꾸리고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어떻다고 하던가요? 네, 우선은 이제 생성형 AI랑 초거대 언어 모델을 이제 솔루션에 도입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설비 장비와 대화할 수 있는 이제 기술을 개발 중인 겁니다. 현장에 있는 장비가 고장이 났을 때 안경을 쓰고 이제 눈앞에 보이는 아바타한테 어떤 부분이 고장이 났는지, 어떻게 고치면 되는지 이제 물으면 아바타가 설명을 해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예. 지금은 이 매뉴얼을 학습을 시켰고 테스트 단계에 돌입했다고 하고요. 하반기에 상용화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그동안 소프트웨어 개발에 좀 집중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하드웨어랑 결합한 일체형 제품도 판매할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글라스를 만들기 위해서 제조회사랑 좀 협업하고 있다고 하고요. 신규 사업과 이제 제품을 확대를 하면서 실적 개선을 이뤄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이제 기존 고객사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해외 진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글로벌 XR 시장 전망이 어떤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 예상보다는 이 XR 시장 성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좀 꺾인 것도 같아서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XR 시장 이제 성장세가 굉장히 높게 점쳐졌었는데 네. 며칠 사이에 좀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당장 막 마냥 낙관적이지만은 않은데요. 애플 비전 프로가 좀 예상보다 많이 안 팔렸습니다. 비전 프로가 이제 대표적인 XR 기기인데 관련 시장을 좀 성장을 좀 주도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거든요. 이제 비전 프로가 출시 초반까지만 해도 사전 판매 주문량이 20만 대를 기록하는 등 좀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예상치가 6만 대에서 8만 대였는데 이제 사전 예약 때 20만 대를 팔았거든요. 근데 이제 글로벌 이제 시장 조사 업체에서도 이제 전 세계 XR 시장 규모가 올해 이제 우리 돈으로 약 75조 원에서 2026년에는 약 139조 원까지 이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출시 3개월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애플이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못 미쳤습니다. 예. 업계에서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기기가 너무 비싸고 무거운 데다가 이제 뭔가 킬러 콘텐츠가 좀 부족해서 비전 프로가 좀 실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전 프로가 좀 실패를 하면서 후발주자로 나섰던 뭐 삼성전자나 LG전자 등도 조금 이제 속도 조절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제 전 세계 XR 기기 출하량도 조금 줄었는데 시장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작년 전체 XR 기기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19%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전망은 사실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XR 시장은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좀 우세하긴 합니다. XR 기기 출하량도 이제 작년 전체 출하량은 좀 줄었지만 4분기만 놓고 보면은 조금 전년보다 20%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도 시장은 느리게 성장하겠지만 점점 더 많은 제작사가 XR 시장에 참여할 것이라고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데일리 인사이트 시간은 이데일리 TV 심영주 기자와 함께 버넥트 얘기 들어봤습니다. 심영주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